맞죠? 그럼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와. 왜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살찐 걸 자기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결혼 안 한 그 노처녀들이 많잖아요, 보면. 제일 힘든 게 엄마 스트레스예요. 남들이 시집가라도 아니고 엄마 스트레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도 독립을 한 거고. 그럼 어머니는 빼면 시집 간다, 뭐 좋은 일 생길까. 어머니 나 빼고 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빼도 그냥 빼도 운명은 같아. 운명은 같아요, 어머니. 자, 먹지 말라. 살찐다. 돼지 된다. 가요. 이 말을 내가 하니까 정말 이상한데요. 자, 이분 매일매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먹고는 쉽지, 엄마 잔소리는 계속하시지, 먹으면서도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지. 우리 김미경 씨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 한 표 던져주십시오. 김미경 씨! 안녕하세요. 수원사는 28살 직딩녀입니다. 전 요즘 성형수술 심각하게 고려 중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넌 어쩜 그렇게 날 안 닮았니? 얼굴이 생기다 말았어? 아우, 스트레스. 흐리멍텅해. 나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제가 엄마를 닮았다는 말이에요. 제 친구가 엄마 앞에서 그 말 한 번 했는데 엄마가 다신 그 애랑 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독일어 온 건 사실 우리 엄마도 그리 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스트레스다.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왜 자꾸 제 외모를 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보세요. 그게 더 화가 나요. 야. 28년 동안 범을 당하니 전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분은 빨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머, 어머. 오, 예쁘신데. 네. 두 분 다 이쁘시구만. 따님 있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속상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적질을 당하니까. 지적질. 그러니까. 이제 앙금이 생겼구나.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고민하신 이미경 씨 고민 플러스 저는 얼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분은 이제 아, 몸매만 이러면 괜찮지 않냐 이러시는데 네.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성형을 해도 어디서 숨어져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살도 안 치셨는데. 자 어머님. 어머니 뭐라고요? 어머님. 어머니 뭐라고? 견적이 안 나와요. 엄마한테 그 속마음을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나 정말 예. 엄마 나 정말 이런데.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네, 많아요. 낳을 땐 이뻤다. 근데 네가 관리를 못해서다. 근데 뭐 남들 다 하는 그런 피부 관리라든가 뭐 이렇게 쌍꺼풀이라든가 이런 거는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자기 관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엄마가 근데 엄마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나만큼도 못생겨서 너무 속이 상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약간 자격지심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수현 씨는 왜 끄덕거린 거예요? 뭐 공감하는 게 있나 봐. 집에서 미쳐지고 미쳐지고 왜? 똑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쁘게 나와줬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주고 저렇게 나와주고 야 네가 뭐 자세를 잘못해서 다리가 뭐 어떻게 됐고 네가 뭐 잘못해서 척추가 뭐 어떻게 됐고 막 이러면서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 그래요? 아 지금 그래서 너무 인정상정이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승현 양도 말할 나위 없고 한재현 씨도 미인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지금 어머니 따님이요 예쁜데 네. 기본적으로 예쁜데 더 예뻐지라고 그러시는 거죠? 자극을 주시는 거죠. 네, 거죠. 진짜 어머님 생각하실 때 어머니보다 네. 못났어요? 그러시는 거죠? 진정으로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심이세요? 어머니, 어머니 표정에서 네. 나와. 우리가 아니 얘기... 요즘은 보통 엄마들보다 딸이 예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둘이 가면은 어머 딸이 엄마보다 얘 낫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요? 예. 아버님은 아, 뭐라 그러세요? 저희 아빠도 엄마만 못한 걸 되게 애석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예쁜 구석이 있다면 어디가? 눈썹이요. 눈썹. 치자를 좀 했거든요. 아, 안 보시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네. 지금 하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취업하기 직전에 반영구 문신을 했어요. 아 그때. 굉장히 품좋게 하시는 걸 눈썹을 보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돈 벌어서 시집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일단 남자가 생겨야지 시집을 갈 거 아니냐. 일단 이제 좀 견적 좋은 데를 알아봐라. 어머니 그럼 어머니, 네. 어머니 중에 어머니 외모 중에 어디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라고 하시면 웃으시겠죠? 예.
있습니다. 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외모가. 어머니, 저희는 어떤 거? 어머니, 이상한 분이세요. 아니, 이상을 어떻게. 어머니, 이상을 어떻게.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미인이셨을 때 아버님 만나는데 아버님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아니, 우리보다 잘생겼어요, 어머니? 네. 우리는 어때요, 어머니? 괜찮으신데 저희 남편만은 못하십니다. 아, 김태균 씨 어때요? 저 봐, 저 표정. 어머니! 우리 어머님 내가 제일 잘생겼대요. 아니, 신동엽 씨 정도면은 그런 사이감을 좀 찾아온다면 그래도 좀 흡족해 하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카메라 앞이면 웬만하면 뭐 이렇게 그냥 듣기 좋은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진실만을 말씀하세요. 아, 저는 어때요, 어머니? 아니, 왜 그래? 어머니, 혼란하는 거야. 어머니, 혼란하는 왜 그래? 어머니, 왜 그래? 어머니, 왜 그래? 어머니, 곤란하시고. 아니, 어머니. 왜 그래요? 여기서 그럼 신동엽 씨가 제일 나아요? 네. 아, 저는요? 좋으십니다. 근데 다음으로 좋으십니다. 아, 두 번째. 네. 아, 김태균 씨. 아, 김태균 씨. 예, 예. 예. 야. 아유, 저도 어머니 별로 안 이쁘네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못생겼다는 거거든요. 절대 못 찾습니다. 한전 씨는 어머님 때문에 자신감이 바닥이 난 거예요, 지금. 계속 못생겼다. 너는 나보다 안 이쁘다. 심지어 아빠까지 그러고 있으니. 그럼요. 남자친구 안 생겨.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전 씨 고민 응원해 주십시오. 최고의 고민으로 뽑힐지. 네, 자, 최고의 고민이 뭐가 드리냐면 우리 어머니 고민 응원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선물을 드리나요? 온 가족 제주도 여행권을 선물 받을 수 있고요. 2박 3일입니다. 예, 그리고 최고의 경찰을 선물 받을 수 있는 후보에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댓글을 남겨서 가장 많은 댓글을 받으신 분이 경찰의 주인공이 되시겠죠. 자, 오늘 최고의 고민은 보내주세요! 최고의 고민! 도망! 이현정 씨! 이현정 씨! 정말 좋은 추억 남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딸.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하든지 저는 이종민 씨 광고하는 걸 꾸준히 살 겁니다. 이종민 씨, 사랑합니다. 저 바지 줄 몰랐는데 너무 좋아요.